감사합니다. 나를 모델로 해서 세종대왕 동상을 만들었대요. 세종대왕 역을 해서 광고 모델을 한번 했습니다. 그 옛날에 도둑놈들 앉았던 자리에 저희가. 여봐, 역사는 그렇게 하면 안 돼. 도둑놈이라면 어떻게 임금을 현실하고 같은 줄 알아, 옛날이. 대한제국으로 선포하신 조선왕조 26대 임금님 황제, 고종황제의 손자입니다. 살아있는 대한민국의 왕자입니다. 1941년 저를 62살에 낳으셨어요, 아버님. 그러니까 할아버지 같은 아버지하고 살았습니다. 아주 어려웠어요. 말도 잘 못했어요, 가서. 그래서 궁중에 상궁들이 한 3, 40명이 됐어요. 무수리까지. 조금 몸을 움직여 운동을 하려고 하면 아니 되옵니다. 아니 되옵니다. 아시마마. 뛰시면 큰일 납니다. 내 이름을 못 불렀어요. 그냥 아시마마, 애기마마, 왕자마마예요. 칠궁에서 살았어요. 장희빈 사당에서 살았어요. 학교 끝나면 난 비원에 들어가서 놀았어요. 바깥 세상이 싫은 거예요. 바깥에 가면 그 버스 그냥 꽉꽉 타고 막 이러고 하니까 싫어요, 바깥 세상이. 그래서 학교만 끝나면 여기 들어와 있었어요. 궁에. 저기 옥새함이 있네, 옥새. 옛날하고 거의 똑같아요. 저는 마음에 느낌이 오잖아요. 감개가 무량합니다. 옛날 생각을 하니까 참. 그 옛날에 도둑놈들 앉았던 자리에 저희가. 청와대하고 비슷해. 이렇게 도둑놈들 앉았던 자리. 당신 역사를 아는 사람이 어떻게 도둑놈이 앉았다고 그래? 현실하고 같은 줄 알아, 옛날이. 나 고종황제 손자야. 도둑놈이라면 어떻게 임금을 역사를 그래. 그렇게 알면 안 돼. 옛날에는 다 그랬다 이거. 청와대 지금 마찬가지야. 사장님 알았어, 그만하세요. 알았어, 알았어. 알았어, 알았어. 저는 관광객인데요. 알았어. 아, I left my heart in San Francisco. High on a hill it calls to me. To be where little cable cars climb halfway to the stars. The morning for. 박정희 대통령 딱 돌아가시니까 왕실을 폐하면서 나가라 이거예요. 다 욕이나 하고 조선 왕실 역사에게 욕이나 하고 한국을 떠나면서 내 다시는 이 나라에 안 온다고 그랬다고. 그리고 미국을 들어갔죠. 들어갔는데 에이 이거 살아서 뭐 하나. 그래갖고 자꾸 목숨을 끊으려고 그랬죠. 노력을 했죠. 고종 황제를 무능한 임금이다. 그게 나라를 뺏겼다. 일본 놈들한테. 이게 문제라고, 이게. 해금 일사 사건 같은 거 다 보내셨잖아요. 이준 이상설 이휘종을 따다. 우리나라는 독립된 나라다 그러고 천명을 하셨는데 옥새도 안 찍으셨는데 일본하고 병탄을 했지. 강제로 협작을 했잖아. I left my heart in San Francisco. 참 슬픈 임금님입니다, 슬픈 임금님. 힘이 없어서 그걸 내가 밝히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, 살아있는 동안. 그래야 이 나라의 자존심이 살아요. 자.